어떻게 하라 그래? 오케이. 그래서 1과 합계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시험 때 해야 될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과 단어는 다 외웠나요? 이제 필기 시험 치면 되겠어? 예. 단어 시험 치는 거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뭐, 단어, 명령, 예문. 이세 가지 시험 치면 되겠어요, 1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생판 막, 내가 시험 문제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 제시, 의미, 객관식, 의미, 주관식. 의미 제시, 단어, 객관식, 단어, 주관식. 예문 제시, 객관식, 주관식. 총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다 가능해요? 예문 제시, 주관식, 콜? 예문 제시, 객관식. 예문 제시, 의미 제시, 단어, 주관식, 콜. 의미 제시, 단어, 주관식, 콜. 대신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 뜻 나오고 영어로 쓰는 거. 콜? 안 돼? 돼야 되는데, 빨리. 시험 35일밖에 안 남았대. 뭐가 많이 남은 거야? 아이고. 남기 과목은 잘들 준비하고 계시죠? 도덕이나 뭐 한자나 뭐 역사나 뭐 기가. 일단 한자는 망했어요. 일단 기가 망했네. 아이고, 암기 과목 미리미리 해두세요. 됐습니까? 보통 암기 과목은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 내가 몇번 정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나요? 3번. 오, 천재인데? 3번. 3번.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인가 봐? 10번 보게? 한 4~5번은 봐야죠. 3번. 근데 여러분들 100번 4~5번 보라 그래도 못 보고요. 3번이라도 보세요, 제발. 암기 과목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는 저 따라서 오시면 되겠고요. 수학 알아서 준비하고 계시죠. 국어.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국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사과학입니다.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쳤어. 아! 뭐, 내가 미안하고, 그다음에 미안한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안한 거, 아, 미안해. 내가 민규 뭐 폰을 빌려봤어. 고맙다. 폰을 빌려봤어. 근데 이걸 뽀개버렸어. 그렇죠? 박살 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민규한테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 얘기해야 되겠죠? 민규 나 이거 때리겠죠? 네, 그러네. 그렇습니까? 미안하다. 나펜 잃어버렸어. 이 새끼야, 죽을래. 너 당장 사네. 이래가지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겠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너, 그럼 미안한 이유? I lost your pen. 그렇죠. 그냥 친구가 미안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뭔 짓을 했길래 궁금하니까. 미안한 이유를 뭐라고요? I lost your pen.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너의 펜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 좀 해주고. 그랬더니 마음이 넓은 친구가 뭐래요? That's okay.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키가 되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뭐 사과했을 때 거기에서 뭐, I'm mad at you. 너한테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That's okay. That's alright. Don't worry about it.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 나펜 우리 집에 100만 개 있으니까 펜하나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대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I'm sorry, I lost your pen. 그랬더니 That's okay. Don't worry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은 얘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던 거, it은 뭐가 궁금한지 알겠죠? 명사니까,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는지.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부분, 이거는 무슨 시제예요? 지금 있는 건? 단순 과거 시제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your pen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죠? 근데 이 표현을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너의 펜을 안 갖고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돼? I have lost your pen. 이렇게 하면 과거에 이러고 지금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그렇죠. 이 뒤에 뭐라고 붙일 수가 있어? So I don't have it now. 지금 안 갖고 있어. 말을 붙일 수가 있다. So가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법이죠. 그러니까 뭐 괜찮다. 친구가 사과했을 때 괜찮다는 표현, 대표적인 표현은 뭐가 있는데? That's okay. 있는데 That's okay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t's okay. That's alright. Don't worry about it. Never mind. No problem. It's really nothing. I accept your apology. You don't have to say you're sorry.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얘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닌데 영어처럼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사연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야. 됐습니까? 다음 중,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지금 뭐에 대한 대비하고 있냐. 여러분 많이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that's okay 대신 바꿔 쓸 수 없는 건 물어보잖아요. 그쵸? 자, that, 있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바꿔, 좀 난이도를 높이면,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잖아. 바꿔 쓸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건 난이도가 낮은 문제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알 거고 이런 단어는 없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고 alright은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it 단어가 됐고 그 다음에 mind. mind 뭐 하다예요? 신경 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못 만나본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never mind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No problem 되겠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 다음에 It's really nothing.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ccept가 뭐 하다 해요? 그렇죠. I accept 무엇을? Your apology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apology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Apology 하고 그 다음에 apology. 그렇죠. 이 두 개 품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apology의 뜻은 사과라는 명사죠. 그 다음에 apologize는 사과하다겠죠. 동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방법은 I accept your apologize 해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보면 걔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I accept your apology.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명사로의 품사의 형태로 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이거? 그렇죠? 일단 say sorry죠. say sorry. say you are sorry. 여기 뭐 대신에 그냥 어쨌든 say sorry 해도 되겠습니다. say that you are sorry 대신에 그냥 say sorry 해도 상관없고요. 자, don't have to의 뜻이 뭐였더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같은 표현 기억 안 나죠? don't need to가 있죠. you don't need to say sorry. you don't need to say sorry. You don't need to say you are sorry. 그냥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You did not은 조심해야 될게 You did not 두야 You did not say you are sorry야. 여기다 to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돼. 니나 두야 니나 두.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니나 두. 할 필요 없다. 3종 세트입니다.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need하고 need not 할 때 need는 똑같이 쓰겠지만 다릅니다. 여기에 need는 동사로 쓰였죠. need는 누구처럼?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니까 don't ne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에 she로 바뀌면 그녀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히 she doesn't have to say 또는 she doesn't need to say sorry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런데 need not은 need not to라 했으니까 need not이 뭐겠어요?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need not say sorry지만 she를 해도 똑같이 she need not say sorry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s 붙이면 안 돼.
알겠습니다. 니낫은 조동사야. 니낫두야. 니낫두. You need not say sorry. She need not say sorry. She doesn't need to say sorry. She doesn't have to say sorry. 됐습니다. 일단 자세하게는 That's okay와 바꿔 쓸 수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표현을 좀 살펴봤고요. That's okay와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Don't worry about it. 뭐, I accept your apology. 그렇죠? 됐습니까? Never mind. That's okay. That's N으로 시작하는 That's nothing.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m sorry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I'm really sorry. I'm terribly sorry. Terribly가 뭔 뜻이죠? 그렇죠. 끔찍하게. 단어의 뜻은 끔찍하게인데 나는 엄청나게 미안해. 이런 뜻입니다. 뭐, terribly 나오면 terrible하고 뭐하고 선생님 자꾸 비교하는 거 알죠? terrible하고 뭐하고 자꾸 비교했더라. terrific. terrific은 무슨 뜻이었더라? 끝내주는 이죠. terrific. great. 이거 서로 전혀 상반된 뜻입니다. 끔찍한 terrible. 끔찍하게 엄청나게 terribly. terrible 소리 아니고 terribly 소리. 어찌 소리? terribly 소리. 얘는 어떤 시 형태니까 안 되고요. 어찌 시 형태로 봐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for가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I'm sorry for. for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때리다. hit you. 그러면 여기다가 난 이걸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난 너 때려서 미안해 할 때는 I'm sorry for hitting you 해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 하다시가 오고 싶으면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I'm sorry for 뒤에 어떤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된다? 동명사.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표현 I lost your pen을 요 표현으로 한 방에 표현하면 I'm sorry for losing your pen 하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I'm sorry for losing your pen 하면 이거 한 방에 표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I'm sorry for losing your pen. 그 다음에 I feel really sorry about 마찬가지죠. About I feel really sorry about losing your pen 하면 되겠죠. Is losing your pen 대신 왔으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자 이번엔 apology가 아닙니다. 사과하 는 것을 원한다죠. 하다시에 to 붙여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to 부정서 만들어야죠. I want to apologize to you. 그 다음에 for losing your pen 하면 되겠죠. 이 문장을 사용해서 한 방으로 표현하면 I want to apologize to you for losing your p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나왔네요. I'd like 하면 선생님 뭔 얘기할 줄 알죠? I'd like는 뭐의 줄임말이다. I would like. would like는 like와는 다르죠. like는 to do, doing 다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to apologize to you for 똑같이 붙일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I want to apologize to you for I'd like to apologize to you for losing your pen. Please accept what my apology. 자, 보다시피 apologize 와야 할 자리에는 apologize 써주시고요. apology 와야 될 자리에는 apology를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저 막 바꿔놓으면 I want to apology 막 써놓고 맞냐 틀냐 물어보면 웃기고 앉았네 하고 곤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Please accept my apology. 네, 한번 쭉 읽을 건데 쭉 읽고 나서 내가 여기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I'm really sorry. I'm terribly sorry. I'm sorry for. I feel really sorry about it. I want to apologize to you for. I'd like to apologize to you for. Please accept my apology. 이런 것들이 사과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동안은 뭐 여러분들 뭐 한 요 정도까지 알았는데 apologize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apologize를 써서 apologize와 apology를 써서 표현하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발 내 사과를 좀 받아줘 봐. Please accept my apology. 어? 그다음에 나는 원한다. I want 사과하는 것. To apologize 누구에게? To you. 뭐 때문에? For losing your pen. I'm sorry for losing your pen. 그래서 don't worry about it. 이슨 당연히 못 읽었어. Don't worry about losing my pen. 됐습니까? 내 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동명사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 동명사. 동사가 오고 싶을 때, do가 오고 싶을 때는 doing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됐습니까? How about meet at 5 아니죠? 오케이. 슬슬 졸리시고요. 너무 쉬운 거 얘기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사과하는 표현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한대요. 당부. 당부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일기예보를 봤더니 뭐 지금은 또 여러분도 학교 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좀 이따가 뭐 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가 온다. 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잘 갔다 와. 꼭 뭐 해라. 우선 챙겨라. 이런 한 게 당부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Okay, I'm going to ride my bike. Be sure to wear a helmet. Okay, I will. Okay, 그래서 be going to do. 다시 복습사만 나오죠? 그래서 be going to do.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배웠죠?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sure to wear a helmet. 이게 바로 뭐 하는 표현? 당부하는 표현. 그래서 be sure to do가 기본입니다. Be sure to do. Be sure to do가 뭐겠어요? 뭐뭐하는 것을 꼭 해라. 자, be로 시작하니까 이런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Be sure to wear a helmet. 됐습니까? To wear a helmet 하는 것을 꼭 해라. 됐습니까? Be sure to wear a helmet. 그러면 우산 챙겨가다. 우산 챙겨가다. 그러면 우산 꼭 챙겨가라. Be sure to bring an umbrella. 하면 되겠죠. Okay, I will 뒤에 뭐 생략된 말 있죠?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탈 계획입니다. I'm going to ride a bike. 그랬더니 꼭 헬멧을 착용하렴. Be sure to wear a helmet. 그렇게 할게요. Okay, I will. 그래서 go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 am planning to ride my bike. Plan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의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want처럼 I am planning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be sure to do가 있어요. Be sure to do. Okay, I will. I will 뒤에 생략된 말. Okay, I will wear a helmet. 그렇습니까? Okay, I will wear a helmet. 자, 그러면 be sure to wear a helmet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be sure to wear a helmet. 자, be sure to do라 했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be sure to do인데 make sure 대신에 그래서 be sure to 뒤에는 do가 오면 되는데 대신 왔으니까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당연히 뭐가 오겠어? 주동이 오겠고 그쵸? 그러면 be sure to wear a helmet을 make sure로 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be sure to wear a helmet 하고 똑같은 이 여기에 이 표현을 be sure to wear a helmet 이 대화 속에 be sure to wear a helmet을 make sure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be sure to wear a helmet 보이죠.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get은 forget 하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문법 할 때 forget 할 때 동시에 배웠던 거 뭐가 또 뭐 떠오릅니까? 또 하나 더 있네. 얘들 같이 맨날 가르쳐주고 같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었죠. 얘들 왜 같이 가르쳐주는 얘기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remember to do. remember to wear a helmet. 그 다음에 please 이제 여기는 쓸 수 있는 토막들이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얘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please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뭐랑 뭐가 보입니까? 주어 동사 대시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은가?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Make sure that be sure to. 뭐? Make sure that be sure to. 대신 왔으니까 이런 거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Be sure to lock the door. 꼭 뭐 하래요? 문 잠그래도. 그렇죠. 문 꼭 잠그라. Be sure to lock the door. 언제? Before you leave. Leave 하기 전에 be sure to lock the door. 문은 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write back이 뭐 하다 그랬어요? Write back. 답장하다겠죠. 그래서 나한테 답장하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write back to me. 그러니까 외워야 될 기본 토막은 이거고요. 얘들은 그걸 썼는 예문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휴대폰 챙겨가는 거 잊지 마가 보이네요. 꼭 기억하렴. 그러니까 네 휴대폰 챙겨가는 거 꼭 기억하렴. Remember to carry your cell phone. 뭐 할 때? When you are out. 그러니까 자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됐습니다. 그럼 be sure to wear a helmet을 make sure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됐습니까? Make sure you wear a helmet. Be sure to wear a helmet.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Remember to wear a helmet. 됐습니까? 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일로 가서. 얘들은 왜 같이 배웠죠? 그렇죠. 뭐, 그렇죠. 각각 뜻이 두 개가 있었죠? try는 뭐 하다 하고 그렇죠 노력하다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삼아 해보다 그 다음에 얘들은 뭔가 비슷하죠 언제 일을 기억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하고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 또는 뭐 forget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try가 노력하다가 되려면 to do try가 시험 삼아 해보다가 하려면 doing forget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되려면 to do. 과거에 했던 일을 잊다 하고 싶으면 doing. 똑같죠? 자, 지금 뭐 하는 표현입니까? 지금 당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만약에 don't forget to, 여기 don't forget to write back to me. 그러니까 뭐 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니까. 나한테 답장하는 거 언제 일이야? 이 말하는 시점에서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죠. 그래서 don't forget to write back to me 하지. don't forget writing back to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뭐하니까? 당부하니까. 여긴 전부 다 to do입니다.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숙제하다. 고기만 먹으면. 그렇죠. 당부하겠죠. 그렇죠. 니가 스스로에게, 아, 여기 있는 친구한테, 이 옆에 있는데, 당부하다 꼭 숙제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와우! 그렇지, 너무 좋다. 유수분들 중에 허물 또. 오케이, 또. Make sure you do your homework. 그렇지, make sure that you do your homework. 또. Be sure 쓰마. Be sure to do your homework.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이렇게. 아주 좋은 거 나왔는데, you should do your homework도 마찬가지, 당부하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당부하고 충고하는 표현이 되겠죠. 잘 응용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 파트. 주제 소개하기 동의합입니다. 주제 소개하기.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하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뭐를 제시해야 동의를 하건 말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견을 제시해야 동의를 하고 맞아. 아니야, 난 동의가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래요? Let's talk about the class party. 뭐 했어요, 방금? 주제를 소개했고. 대화 주제가 뭐다? The class party. 그래서 Let's talk about 뭐 하면 그게 뭐 하는 게 주제 소개하는 거죠. Let's talk about. Let's talk about air pollution. Air pollution. 네. 뭐야? Pollution. 공해라고 얼마 전에 했죠. 공기 오염, 공기 오염에 대한 얘기해 봅시다. Let's talk about air pollution. 아, 무슨 문제인지 내용이 있고, 잘 이해했고. 그래서 주제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랬더니 B가 뭐래요? Okay. Why don't we cook? 그러니까 Why don't we? 하면서 우리 같이 뭐뭐 하자 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Why don't we
Why don't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Why don't we cook bibimbap 대신 쓸 수 있는 Why don't we cook bibimbap 대신 그랬더니 뭐래요?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라고 뭐 했어요? 동의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제 표현하는 거, 주제 소개하는 건 뭐? Let's talk about. 동의할 때 That's a good idea. 그럼 Let's talk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거 동의해요. 자, 이건 Let's 우리 같이 뭐뭐 하자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뭐뭐 하자니까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이런 동시 배웠죠? 그렇죠? 그 표현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같이 뭐뭐 하자 Why don't we talk about 그렇습니까? Let's talk about Why don't we talk abou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가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토막이죠. 패턴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패턴 영어 그렇습니까? 뭐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my favorite th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homeless children이 주제죠. My favorite thing이 주제고요. The class party가 주제고요. 그러면 주제를 소개할 때 Let's talk about Why don't we talk about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그다음에 그렇죠. What about talking about 그렇죠. How about talking about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뭐뭐 할래 우리 대화 나눠볼래 그렇죠. Shall we talk about the class party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1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잘 키워나오네. Let's talk about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문장 부호입니다. 문장 부호 내가 봤던 시험 문제, 대화 파트 시험 문제 중에 어려운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다 이렇게 빈칸에 그렇죠. 빈칸에 놨는데 여기는 마침표야. 원점이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예상이 되죠. 여기에 못뜨어 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막 Let's talk about, 뭐, Why don't we talk about, 뭐, I'd like to 뭐 이렇게 뿌리는 거 막 외워서 Shall we talk about, 뭐, How about talking about 열심히 외웠는데 문제 딱 나오니까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고르세요. 그러니까 어? Let's talk about the class party나 Shall we talk about 뭐 그다음에 뭐 Why don't we talk about I'd like to say something 뭐 다 갖다 놨으니까 전부 다 체크해. 틀리죠. 이쪽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겠죠. 네,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기다 뭐 해놓고 물음표 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Shall we talk about?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How about talking about? What about talking about? Shall we talk about? Why don't we talk about? 이런 것들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뭐 같은 거 쓸 수 있는 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도 장난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 선생님. 그렇습니까? 제가 학교에, 여러분 학교에 없는 게 다행이죠? 그렇죠? 자, 학원생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문제를 다 수십 년간 봐왔기 때문에, 수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년간 봐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바꿔쓸 수 있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왜 우린 하지 않는 걸까? Why don't we cook bibimbap? Shall we cook bibimbap? Let's cook bibimbap. How about? 쿠킹 비빔밥, 와바 쿠킹 비빔밥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이거 다 같은 표현들이 돼요.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이었고요. 그게 That's a good idea. 자, That's a good idea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뭐가 있고 Okay, Good, Great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네 말에 동의한다. I agree with you. 그러니까 전치사 뭐 들어가지 자꾸 물어봅니다. I agree of you냐, to you냐, with you냐, agree with you. Agree with you. 뭐라고요? Agree with you.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보이네요. 자, I couldn't agree with you anymore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반대한다라고 당연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I couldn't agree라고 했잖아. 여기까지만 읽으면 뭔 뜻이야? 난 동의할 수가 없다죠, 이거.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Not anymore가 보여요. Not anymore. Not anymore가 뭐였더라?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죠. 자 그럼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야 이게 왜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왜 동의한다가 되느냐.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난 너의 말에 어떻게 동의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대요. 왜? 몇 퍼센트 동의하니까? 그렇죠. 100% 동의하니까 더 이상 동의, 이거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돼. I couldn't agree with you anymore는 나는 100% 찬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찬성할 수가 없어. 완전 네 말이 맞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아마 잘 생소할 겁니다. You can say it again도 동의하는 건데요.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네가 방금 한 말, 그 말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난 너는 네가 방금 한 말을 또 해도 돼. 왜? 어떤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됐습니까? You can say it again. 됐습니까? 너 그 말 다시 해도 상관없어. 맞는 말이니까. You can say it again. 난 100% 찬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찬성할래야 찬성할 수가 없어. I couldn't agree with you anymore. 나는 같은 의견 갖고 있다. I have the same idea with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 네, I agree 해도 되고요. I agree with you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I agree to your opinion. 됐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동의한다. Agree with. 어떤 의견 같은 거, 어떤 생각, 여기 your idea 이런 거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 Agree to.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to your idea. I agree with you. 왜? 어떨 때 we 쓰고 어떨 때 to 쓴다는 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I will agree with you. Agree with you. Agree to your opinion. Agree to your opinion. 됐습니까? Agree to your idea. Agree with you. 근데 동의하기만 할 수 없잖아. 그쵸? Agree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I disagree. I don't agree. I disagree. 그럼 I don't think so. 이런 것도. 그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냐. I have a 어떤 idea. I have a better idea. 또는 이게 반대말. I have a different idea. I think differently. I think differently. 그렇습니까? I think so의 반대말. I think differently. 난 다르게 생각해. I have a different idea. 그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주제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같이 하자예요. 우리 같이 하자. 그쵸? 우리가, 근데 거기다 토크 걸어서 뭐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해보자라고 중학생일 때 했던 그거에다가, Talk about만 붙여서 패턴 만들어 놓은 거죠. Like talk about, how about talking about, why shall we talk about 이런 것들. 그게 주제 소개하려고요. 뭐, that's a good idea.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I think the same. I think same. 이런 것들. I have the same idea.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거 절대 반대한다가 아니고 난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 100% 동의하기 때문에 I couldn't agree with you.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 말이 맞아서 또 얘기했는데 You can say it again. You can say it again. 됐습니다. You can say it again. 다시 얘기했는데 네, 이건 잘 못 들었어요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You can say it again. 그 다음에 의견 표현하고 동의하거나 또는 이 여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느끼고 위에 거랑 이어지고 있고 Okay. In my opinion, lunch break is the best time of the day. Don't you agree? Yes, I agree. No, I don't agree. 그러니까 여기에 키가 되는 표현이 바로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게 In my opinion. In my opinion, lunch break is the best time of the day. 그래서 In my opinion은 뭔 뜻일 것 같아? 내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의견 표현할 때 In my opinion, 누가 뭐 한다? 기본 문장은 In my opinion, she is beautiful. In my opinion, she is pretty. In my opinion, 뭐, the movie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는 In my opinion 현재 있지만 나는
뭐뭐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 똑같죠? 그렇죠. I think that lunch break is the best time of the day. 해보죠. In my opinion, it is the best time. I think that it is the best time. 정답. 그다음에 동의 여부를 묻는 거 여기 있죠. 동의 여부를 묻는 거. 정답. 동의하지 않니? Don't you agree? 이거 무슨 의문문이죠? 그렇죠. 동의하지 않니? 나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더라? 부정 의문문.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니네 학교 급식 맛없지 않니? 니네 학교 급식 맛없지 않니?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니네 학교 맛없지 않니? 그랬을 때 맛있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니네 학교 급식 맛없지 않니? 아니, 맛있어요. 그러잖아. 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민규 되게 착하지 않니? 착해, 안 착해? 네. 예, 안 착해요, 민규. 됐습니까? 그러면, 재영이 너는 민규를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 그쵸? 너는 걔 안 좋아하니? Don't you like him? 안 좋아해? 네. 얘 안 좋아해요. 그쵸? 그럼 얘 안 좋아해요가 대답이 뭐다? No, I don't. 이거 부정의문 대답 yes, no가 한글로 봤을 때 바뀐다고 주의 줬었죠. 그렇습니까?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좋아하는데요. Yes, I do. 부정의문에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don't you agree? 라고 동의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 동의해. Yes, I agree. 그래, 동의하지 않아. No, I don't agree. 여기엔 지금 한글을 좀 다르게 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동의해. 그래,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니죠? 동의하지 않니? 동의하지 않냐? 아니, 동의해. 그래, 동의 안 해. Yes, no가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Yes, I do. No, I don't.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의견을 표현할 때 in my opinion 자리에 그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in my view. view가 무슨 뜻입니까? 전에 in my view he is the best baseball player in Korea. I think that he is the best baseball player in Korea. if that 뭐 하는 데? 그렇죠. this is wrong. 이게 틀렸더라. 이것을 생각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What do you think 하면 되겠죠.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it? 뭐 묻기? 의견 묻기였죠.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think that this is wrong. 오케이. 아 참. 여기 핵심 포인트 핵, 뭐, 할거 할 거 없네요. 아직 알지. 아, 이거 참 얘기해야 되네. I'd like to say나 I'd like to tell은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자신이 할 말에 대한 주제를 소개할 때 쓰는 게 뭔 소린데? 아, 형아. 자, 지금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의 느낌의 차이냐? talk랑 say, tell의 그렇죠. 이 느낌의 차이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talk about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게 뭐? talk about. 그러니까 say나 tell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말했었다. I said. 그가 잘생겼다고. That he is handso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He told me that he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졸리죠. 자꾸 쉬운 얘기해서. 그러니까 뭘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의나 이의, 그 다음에 여기에 in my opinion은 뭐와 같은 표현이었더라? in my opinion, in my view와 같은 뜻이었고요. 내 의견으로는, 내 견해로는 이런 뜻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얘기할 거예요. don't you agree?는 동의하지 않니? 라는 뜻으로 부정의 문입니다. yes, no 대답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네, 여기에 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긍정의문문, 긍정의문문이라는 말은 없지만, 일반적인 의문문이든 부정의문문이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yes, I do, yes, I agree. 만약에 상대방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no, I don't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좀 뭔가 달라지니까 그거 조심해라라는 걸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근데 뭐 don't you think so 되겠죠? Don't you think so? Do you agree? Don't you agree? Do you have any different idea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다르게? Differently? 그렇죠? 그건 다른 어떤 물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넌 다르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differently? Don't you think so? Do you agree? Don't you? Do you disagree? 할 수도 있고요. Don't you agree? Do you have any different ideas? 오케이, 무슨 문? 의문문에 any가 사용된 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그럼 이건 진짜 궁금한 거야?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different ideas?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냐? 일단 먼저 앞에 다시 그새 까먹었으니까 사과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I'm sorry.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당부하는 거 make sure that you 어쩌고저쩌고 be sure to do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그렇죠? 아직 안 배웠다고. 그 다음에 주제 소개하는 거 let's talk about 학교에 배웠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일단 사과하는 것 같고요. 저 둘의 관계가 뭔지 생각해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many 남자애가 뭐래요? I'm sorry because my little sister가 where에 what을 뭐 했다 이러네요. 그래서 my little sister가 뭐 했다? drew 했죠? drew what? pictures 어디다가? On your book. I'm sorry, your little sister, my little sister, drew pictures on your book. 무조건 잃어버려야 돼? 잠깐만요. 1. I'm sorry. My little sister drew pictures on your book. That's okay. I don't need the book. 네, 그랬더니 괜찮아. That's okay. Okay 대신 쓸 수 있는 거 that's all right.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터 할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That's nothing.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신경 안 써도 돼. Never mind.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어. No problem.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인 표현들.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이 필요 없다. I don't need the book. 되겠죠? Sorry, my little sister drew pictures on your book. That's okay. That's alright. Never mind. That's okay. You don't,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볼까 이번에? 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t. You need not worry about it. 맞습니까? Okay, I don't need the book. 맞습니까? 둘이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겠죠, 뭐. 그러니까 친구가 책을 빌려줬는데 여동생이 아, 텔레토비님. 맞습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 라바 그린데 맞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대화입니다. 짧은 대화 또 사과하고 괜찮다 그러네요. 전부 마음 좋은 사람들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I'm sorry. 왜? I dropped a glass and 언제 깨진 거야? 언제 broke it. I'm sorry, I dropped the glass and broke it. Okay, I'm sorry for
I'm sorry for dropping a glass and breaking it. 됐습니까? 됐잖아. 됐습니까? I'd like to 이럴 시간 I'd like to apologize 누구에게 to you 뭐 때문에 for dropping a glass and breaking it 했죠 됐습니까? That's okay 바꿔주는 거 Alright No problem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아무 일도 아니야. That's nothing.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빡치고 안 하고 있는 건데. 아, I accept your apology. 꽤 빼먹고 있는 거지. 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I accept you. 이건 아까 했었잖아. You don't have to say sorry. You don't need to say sorry. I accept your apology를 빼먹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잘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나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유리잔을 깨서 이 글래스는 유리가 아니고 잔이죠 왜 유리일 땐 셀 수가 없지만 O가 있으니까 이거는 잔이죠 잔 네, 그 다음에 워먼과 맨이 또 대화합니다 맨날 실수 사과하는 건 맨날 남자애들이네 그렇죠 남자애들이 뭐 저지를 많이 하나봐 이번엔 또 먼저 시작하는 게 여자라서 여자가 사과하는가 싶었더니 남자가 또 사과하는 거 됐습니까? 둘의 관계는 아들, 엄마와 아들 관계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Did you wash the dishes? 라고 물었더니, 또 아들내미가 뭐래요? Oh, I'm sorry, mom. I? 깜빡했다는데요. 오케이, forget 하면 되겠어요? Forgot이죠. 좀 이따가 forgot 뒤에 뭐가 생겼는지 좀 얘기했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do it이 뭐 되시고 왔는지. Okay, I'm sorry, mom. I forgot. I'll do it. 뭐 되시면서 I will wash the dishes. I will do the dishes now. 그러면 I forgot 뒤에 생략된 말 I forgot. 아 동사 원형 그냥 쓰면 돼. Washing the dishes. 그렇죠. I forgot washing. 나는 뭐 했다. 잊었다. 내가 뭐 했었던 것을 내가 설거지 했던 거 깜빡했어요. 설거지 했는데 깜빡했단 말이죠. 그쵸? 그쵸. 설거지 했는데 깜빡했으니까 엄마한테 설거지 안 했다고. 워싱이 아닌 당연히 뭐야? I forgot to wash the dishes. 뭐. 앞으로, 과거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해서 안 했으니까 to wash를 해야 돼. ing가 올 자리가 아니잖아. I forgot to wash the dishes. I will wash the dishes now. 와, 이게 생략과 대동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생략과 대동사가 없었으면 Did you wash the dishes? Oh, I'm sorry, mom. I forgot to wash the dishes. I will wash the dishes now. 할 뻔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야 고마워? 생략과 대동사 고맙죠. 됐습니까? 생략과 대동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대명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I dropped a glass and I broke a glass가 아니고 앞에 좀 다시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생각하면서 I broke the glass 아까였잖아 대명사 무슨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것들 또 1단계 봤고 1단계 봤으니까 이거 좀 긴 사과입니다 이제 먼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내용 파악 뭐 특별히 헷갈릴 내용은 없고 기본 표현들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뭐 that's okay 밖에 안 나와서 재미가 없어 그렇죠? 오케이 좀 긴 사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딕이 나와 그렇죠 이거. 늦어서 미안해 이거 이 늦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 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일단 채워볼까요? I'm sorry for 그렇죠? late 뭐 어? 아 레이팅 I'm sorry for late. No. 늦은 late 늦다 be late 늦는 것 being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학생들이 being 이거 참 쓰기 싫은가 봐. being이 올이라고 상상도 못하나. I'm sorry for being late.
그렇죠. being late. 당연히 being late. 늦은 late. 늦다, 늦은 late. 늦는 걸. 늦는 것 때문에. 전체 뒤에 뭐? 안만 길어봤자니, 예. 그러면, 동사하고 싶으면, to do 아니면 doing,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자리는 to be late는 안 되죠. 왜?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to 동사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거, 자, 이거 서술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참 많이 봤어요. I'm sorry for being late. 뭐 여기 또 그런 수고도 하잖아.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수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어디 어디에 늦다가 뭐였더라? Be late for. 그럼 수업에 늦어서 그런 거 I'm sorry for being late for cla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sorry for being late for meeting. 뭐에 늦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 나옵니다. 여자 이름은 민지죠. 민지 이렇게 써놓고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민지다 이렇게 좀 써놓는 게 참 좋아요. 오케이. 민지가 무슨 일 있었니? 호비나 이러네요. 무슨 일 있었니? 그렇죠. 시제 과거니까 What happened, 허빈? 남자 이름 나옵니다. 아, 남자 이름 호빈이구나. What happened, 허빈? 그런 다음에 너 네가 30분 전에 떠났다고 말하지 않았었니?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30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았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에 네가 집을 30분 전에 떠났다. 도미 만세네.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있을 거야, 여기에? 그렇죠, 대시 있겠지. 그러면 너 말 안 했었니? 붙이면 되겠네. 너 말 안 했었니? 너 말 안 했었니? 지금 말 안 했었니? 너 말 안 했었니? 무슨 빈칸 안 좋았어? 너는 채울 수는 없을 거고, 이제 니네 교과서는 아니니까. Did you say that? 생각돼서. Did you say you left home 30 minutes ago? 안 배워도 내가 클래스 카드를 괜히 줬냐? 답 다 가르쳐 줬잖아. 니들한테는. Did you say that you left home 30 minutes ago? 그랬더니, Yes, I did. 여기 뭐 생각했다? Yes, I did. Did가 뭐 대신 왔는지 좀 알 수 있고요. 가 버터 버터 way was heavy 버터 그렇죠 여기 트래픽 써먹는 거죠 traffic was heavy but the traffic was heavy but the traffic was heavy I'm really sorry 뒤에 생겼던 말 Sorry, no. That's okay. 사과하고 받아주고 있네요. That's oka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 표현, 난 네가 내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어로 바꿔볼까요? 뭐 그런 것들. 얘 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얘랑 얘 바꿔 쓸 수 있는 봤습니다. 우리가 목표로서. I'm sorry for being late. 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봤죠. What happened, Robin? Did you say that you left home 30 minutes ago? Okay, I did, but the traffic was heavy. 뭐 핑계대고 있다? 그렇죠. 교통체증 핑계대고 있죠. I'm really sorry. That's okay. 여자애가 쿨하게 받아주네요. 그 다음에 영화가 언제 시작하니? 무슨 시제예요, 이거? 네, 그렇죠. 언제 영화 언제 시작해요? 현재 시작해요? 과거 시작했어요? 미래 시작? 미래 시작하지만 무슨 시제로 물어볼 수 있다? 저 미래 일인데 왜 현재로 얘기할 수 있지? Fixed time table. Fixed time table이 뭔데? 고정된 시간표상. 이거 뭐 보고 대답하는 거야? 영화 상영 시간표. 됐습니까? 그래서 영화 언제 시작하니? When does the movie start? Does it start? 현재 시제로 미래, 현재 시제 의문문이고. When does the movie start? 그랬더니 또 현재 시제로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It starts when at 5. It starts at 5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so we late가 언제부터 동사지? Lately 최근에 be late 아 10분 남았는데 so we have 10 minutes. We still have
자, 이거 시험 문제 뭐 나왔었는지 하면 호빈이가 몇시몇 분에 집을 출발했는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호빈이가 집을 출발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를 이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n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다음, 그때,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뜻? 만약 그렇다면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내가 살게. I'll buy 무엇과 무엇을? The popcorn and drinks. 와우, 돈 수억 들겠네. 그렇습니까? 요새 열나 비싸던데. 오케이. 그렇습니까? 뭐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Being late 했으니까 뭐의 의미로? 영어로 뭔데? Apology의 의미로 바쿠가 드링스를 사겠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아싸, 동굴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가 가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에 대화인데? 민지와 호빈이의 대화죠? 누가 먼저 도착했지? 민지가 먼저 도착했고요. 그렇습니까? 네, 호빈이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한 거에 대해서 I'm sorry for being late. 민지 사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늦었습니까? The traffic was heavy.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Why did Robin why was Robin late? Because the traffic was heavy. 그렇습니까? When did you 일단 아까 했던 질문 있죠? 호빈이가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세요. 자,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는데? 5시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10분 남았다 그랬죠. 그럼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각은 4시 50분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물어봤죠. 너몇 시에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았니?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그랬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호빈이가 집을 나섰던 시각은 몇 시? 됐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나왔었고요. 늘 나옵니다.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문제고. 됐습니까?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호빈이가 집을 나섰던 시간은 몇 시니? 이런 것들. 아니면, 호빈이가 극장에 도착하는데 몇분 걸렸니? 몇분 걸렸습니까? 응? 안 나와있습니까? 몇분 걸렸어요? 30분 걸렸죠. 너 30분 전에 집 출발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랬어. 30분 전에 출발했다고 얘기하고, 도착했잖아, 지금. 30분 후에 도착했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호빈이가 극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 30분. 예? 대화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대화. 만난 사람 대화. 카톡으로 I'm sorry for being late. 여기겠어? 네, 지금 왔으니까 what happened.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배틀. 이거 포기다. 나는 사과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apologize. 누구에게? To you. 뭐 때문에? For being late.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I'm sorry. 마침표하고. 그다음에 I am late. 이렇게 되겠죠. I'm sorry, I'm late. 민지. 이렇게 되는 두 문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왜, 또 돌아가서 또 뭐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면요. I feel really sorry about that. I feel really sorry about being late. 그렇습니까?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I'd like to apologize for being late. Please accept my apology for being late.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Please accept my apology for being late. 이것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뭐가 가능한지 자꾸 봐주세요. 그런 문제 좋아하니까요. What happened? Did you say that you left home 30분 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래서 무슨 주제? You left 과거죠. 30분 전에 떠났다가 는 것은 Yes, I did. Did 뭐 대신 대동사? Yes, I. Yes, 과거인데 Yes, I said that I left home 30 minutes ago. 어우, 대동사 없으면 어떡할 뻔 했어. Yes, I said that I left home 30 minutes ago. 할 뻔했어. 맞습니다. The traffic was 차가 막혔다. The traffic was heavy. 맞습니다.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That's okay. That's okay. 바꿔줄 수 있는 거. No problem. Never mind. That's nothing. 그 다음에 뭐를 자꾸 안 했더라 뭐가? I will accept your apology. 뭐 되겠죠. I accept your apology.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사과 주고 받았고요.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5, so we have 10 minutes. 10, 5,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과하고 답하는 것이었고요. 이게 왜 안 하고 있지? 뭐였더라? I'm sorry for being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그랬더니 what happened? Didn't you say that you left home 30 minutes ago? Did you say that you left home 30 minutes ago? 그랬더니 I did, but the traffic was heavy. I'm really sorry. Yes, I did, but the traffic was heavy. That's okay. Never mind. No problem. When does the movie start? 현재 시대로 미래를 물어봤고요. It starts at 5, so we have 10 minutes. 오케이. 그렇다면, then I will buy the popcorn and drinks. 됐습니다. 드링크 아닙니다. 여기 드링크 마시다가 아니고요. 음료수는 셀 수가 있으니까 무슨 형? 없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Fine. Good. 힘들었죠? 네, 이런 대화들이었고요. 그 다음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걸 자세하게 살펴보냐면 당부하는 겁니다. 꼭 해라, 단디 해라. Be sure to do, make sure that, don't forget to do 이런 것들입니다. 네, 짧은 대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입니다. It's going to rain. It'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Be going to do. 비인칭주어 it, 날씨 얘기하는 it과 It'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Okay, be로 시작하네요. Be sure that입니까? Be sure to입니까?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Bring your umbrella.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인데 배틀 붙이면 되겠군요. Okay. I will. 네, 생각할. Thanks, Dad. What? Okay, 여기서 be going to do. 뭐 언제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 미래 팩트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Okay, 뭔가 it will rain this afternoon 보다는 it will rain this afternoon 보다는 좀 더 확신에 찬 미래라서 be going to 쓰고 있습니다. It is going to rain. It is going to be rainy. 되겠죠?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Okay, I will take your umbrella. 하면 안 되겠고, my umbrella. 안 되겠죠? 아빠 우선 가져갈게요. 아니면 내 우선 가져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바꿀 수 있는 거. Make sure.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또 잊지 말려 하면 가져가느라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Remember to take your umbrella.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 오니까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이니까 챙겨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맨은 dead야 sunny야 dead고 그 다음에 아, 좀 그 다음에 이 woman은 도어네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부녀 관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woman과 man에 대합니다. 오후에 자전거 타러 갈 거예요. I think that I will ride a bike this afternoon. 또는 go를 갈 거예요 때문에 뭐 go riding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I will ride a bike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뭐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I will ride a bike.
think I will ride a bike this afternoon. I think that I will ride a bike this afternoon. 그랬더니 well, make sure 나왔네. Well, make sure that. 그 커니 왜 모자라지? 이 대신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make sure you wear a helmet. Wear a helmet. Wear a helmet. Wear a helmet.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때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오케이. 그래서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바꿔 쓸 수 있는 거. 또 Don't forget. Oh, don't forget to wear a helmet. Remember to wear a helmet. 당부하는 그거. 그러니까 뭐 네가 아까 했던 거 You should wear a helmet. 그러니까 이거 뭐 wear a helmet.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둘의 관계는 걸과 도로와 뭐 데드의 관계인 것 같았고 그렇습니다. 자, 워먼과 맨이 저 또 딸이고요. 아빠인가요?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래요? Dad, I'm going to visit grandma today. I'm going to visit grandma today. I am planning to visit my grandma today. 계획된 미래 be going to do. 그래서 아빠가 뭘 만들어? 아빠가 또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I made some cookies for grandma. 몇 형식? 3형식이죠. 그렇죠? 이거 4형식으로 바꾸면 I made grandma some cookies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I made grandma some cookies. I made some cookies for grandma. Make sure 나왔다. 그래서 꼭 가지고 가려면 make sure you.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Make sure you bring them이 좋을 것 같아요. Make sure you bring them. Take 쓴다고 뭐 틀리는 건 아닌데요. Make sure you bring them. Make sure you carry them. Carry도 좀 이상하네요. Bring이 제일 적합해서 근데 일단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진 주어 수조일을 끝날 수 있을 때 그래서 뭐예요? It'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그러니까 그 다음에 be sure to take an umbrella. Make sure that you take an umbrella. Okay, I will. Thanks, Dad. If you rain this afternoon, be sure to take your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Remember to take your umbrella. Make sure that you take your umbrella. 다음에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I will ride a bike this afternoon. Well, make sure that you wear a helmet. I think I go bike riding. Go bike riding. 앞에 낌새가 보이든지 go bike riding 같은 표현. 자전거 타러 가다 go bike riding. 제가 곧 써주세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니까 의도된 게 있기 때문에 I will ride a bike 해도 되는데 I go bike riding. Go doing을 쓰고 싶었단 말이야. Go fishing, go skateboarding, go bike riding. 뭐뭐 하러 가다 올 수 있는 go bike riding. Go doing. Well, make sure you put on a helmet. Wear a helmet, 비슷한 표현. Put on a helmet. Put on 맞는 말 하면 또 이제 뭐가 멀어서 돌아가죠. 그렇죠. Take off 였죠. 벗다, take off. 착용하다, put on. Put up, 미루다. Put up the meeting. 회의를 미루다. 됐습니다. 미루다, postpone, put up. 뭐 좋아하더라?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숙제 하는 것을 미루다, put up. My. Put up
to do my homework, doing my homework? doing 이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시험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to 부정사랑 동명사랑 다 들어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가 to do만 좋아하고 뭐가 doing만 좋아하고 뭐가 둘 다 와도 상관없고 뭐가 오면 뜻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Make sure you put on a helmet.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Dad, I'm going to visit my grandma today. 내가 만들었었다. I made what? Some cookies for her. 됐습니다. I made some cookies for her. 그 다음에 make sure 해볼까요? Make sure you bring them. 이거 같아요. Take them. Make sure you take them. Bring them. I'm going to visit grandma today. I made some cookies for her. Make sure you take them. Bring them. Carry them. 됐습니다. them은 cookies 대신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당부하는 짧은 대화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집에 왔어요. 저 집에 왔어요. 거의 10시가 안 됐는데 어디 있었냐? 제니 집에 있었어요. 과거 시제네요. 그렇죠? 어디 있었니? 과거 있었어요. 과거. 거의 10시가 다 되었다. 현재. 저희는 방학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요. 저 이번엔 언제 무슨 형? 저희는 과학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엄마, 내가 언제 걱정했겠어? 과거에 걱정했겠죠. 지금 왔으니까. 죄송해요. 지금 죄송하네요. 저 이렇게 늦은 줄은 언제 늦은 줄? 지금 이렇게 늦은 줄? 지금 몰랐어요. 현재. KT야, 딸내미 이름 나오네요. KT 이름은, 딸내미 이름 KT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핵심 표현, 뭐하기 당부하고 있고, 꼭 전화해라 라고 당부, 여기에 이제 당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음에는 꼭 그럴 거라고 약속할게요. 됐습니다. 약속하다가 뭐죠? promise. 오케이, 그래서 KT가 얘기합니다. I'm here, I'm home. I'm home. 오케이, 비인칭 주어 써서 거의 10시다. It's almost 10. Almost 10시에 바꿔줄 수 있는 거 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너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그러니까 I was. 그 다음에 전치사 달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있었습니다. I was. 어디에? At Jenny's house. 우리는 숙제하는 중이었어요. We were. doing 할 일 없네. We were doing to do. 우리는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를 두 칸으로 We were doing our science project. 뭐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We were doing 일단 We were doing our science homework 했는데 project 했는데 뭐 했는지 좀 들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나, 맘에 나에 안만 길어봤자 We were really worried. PP형 쓰면 되겠죠. 입장 바뀐 어떠시죠? We were really worried. 맘에 나에 were really worried. 네, 여기다가 늦어서 죄송해요를 넣을 거야. sorry 뒤에다가. 그래서 sorry 뭐뭐뭐 늦어서 늦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이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몰랐어요. 아이 여기 시제 과거니까 여기도 몰랐던 거 I didn't know that 생각했죠. I didn't know that it was getting so late. 자. I didn't know it was getting so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가 보겠습니다. It was getting late. It's almost 10. It was getting so late. 케이티야, 자 여기에 you call us가 보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갈 바는 뭐? 상대방한테 당부하는데 you call us 하? 그럼 여기 뭐겠어? 여기에는 대시고 여기 대시 그럼 여기 뭐야? Be sure야, make sure야. 당연히 make sure.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네가 늦어질 예정일 때. 됐습니다.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일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왜에 대한 대답인데, 버르장모 역시 다행히 will 들어있지 않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When you are late이 맞아요, 이거. 됐습니까? When you are late이 맞습니다. 왜? When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Be going to를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근데 이런, 원래는 그렇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문법적인 거. When you are,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하고 하나 더 있었죠? 무슨 라면에 없었더라? 만약. 그렇죠. if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만약이란 뜻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안에는 보리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렇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when도 있죠. 누가 뭐뭐 할 때, when you are, when I was 10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가 뭐뭐 하기 전에도 있죠. 뭡니까? before 뭐뭐 한 다음에도 있죠. after 뭐뭐 하는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맞습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 뒤로 시작하는 거, during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누가 뭐뭐 할 때까지도 있었네.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맞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will이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 라면하고 언제라는 대답에 대한 대답. Make sure that you call us. Make sure that you call us 쪽에다 또 바꿔보라고 얘기하겠죠. 지겨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okay, then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그렇게 할게요. Then I 아 난 약속합니다. 네. 난 약속합니다. I promise. 뒤에 생략된 말. That I will do that, do s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교과서에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 때문에 궁금해 죽겠네요.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를 어떻게 저렇게 했나요?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그랬더니 It's almost 10. 뭐라고요? It's almost 10. 과거 시제 질문 Where were you? 어디셨니? It's almost 10. Where were you? 그랬더니 I 과거에 있었으니까 I was at Jenny's house. 아 열중하는 분이었다. 뭐뭐 하는 것을 열중하다. Work on, work on. We were working on, we were working on our, we were working on our science project. Work on을 가르쳐주고 싶었나봐요. Work on, work on. 뭐 하다 열중해서 집중해서 뭐뭐를 하다. 그러니까 we were working on our science project. 그러니까 we were doing 했는데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뭐야 지금 엄청 늦었잖아. 10시가 되었는데 애가 연락도 이제 안 왔잖아. 그래서 집에 늦게 왔으면 뭔가 큰일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숙제 하느라고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라고? Working on 하느라고. Working on our science project.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먹히죠. 그렇죠? 이씨!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할까? Mom and I were really worried. We were really worried. Was 아마 안 되는 거 알죠? 뭐 기본이죠. Mom and I were really worried. 정말 걱정했단다. 그랬더니 Oh, I'm sorry. 나는 과거에 몰랐어요. I didn't know that it was getting so late. 됐습니까? 전부 과거시로. Sorry, I didn't know that it was getting so lat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케이스야, make sure로 해야죠? Make sure that you call us. 뭐라고요?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뭐라고요?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Make sure that you call us.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됐습니까? 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Okay, then. 다음에 저는 약속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니까 현재고요. 그래서
So I promise that I will do tha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I will do that 대신에 next time 썼네요. 그러니까 I promise I will 뒤에 생각한 말 I will 뭐 하겠다고 약속해서 나온 거.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그렇죠. will 뒤에 생각한 말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I will call you. 그러니까 I promise I will call you. 파악해주세요. I will call you next time. 그러니까 I will call you. Call you. Call you. 여기서 you는 누구의 누구? Mom and Dad. 그렇습니까? I will call you next time. 다음번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면 we were working on. 열중에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I'm home. It's almost 10. Where were you? I was at Jenny's house. We were working on our science project. We were really worried. Sorry. I didn't know that it was getting so late. Make sure that you call us when you are going to be late. Okay, I promise that I will call you on the next time. 케이티와 케이티 아빠의 대화고요. 지금 시각은 almost 10이죠. 아, 네, 그래서 제니는 집에 거의 10시가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늦게 왔습니까? Science project를 working on 하더라고요. 아무리 넘어가지만 걱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지는지 몰랐고요. 아빠의 당부는 늦지 마라가 아니고 전화 좀 해라. 그렇습니까? 안 늦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다음번에 이렇게 내용파고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렇습니까? 다시는 늦지 않겠어요. 아니고 전화할게요. 늦을 것 같으면. 그래서 I promise I will call you when I'm going to be late next time. 정확하게 생각된 말 다 넣으면 I will call you when I'm going to be late next time. 늦을 것 같으면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almost의 뜻이 거의죠. 그렇죠? 거의란 뜻으로 또 혹시 아는 거? 거의란 뜻의 단어 almost 말고 nearly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near는 북치고 장구치는 애다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near는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까이에, 지 혼자 다 한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지 혼자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다 하고 nearly는 near하고 아무 관계 없이 무슨 뜻이다? 거의. 오늘 시험 칠 거 없는데 예 숙제나 열심히 해주세요. 예. It's nearly 10. It's almost 10. 거의 10시다. 됐습니까? 뭐 비인칭 주어는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work on 뭐 하다 열심히 하다 여기 수고로 써라 주시고요. We were working on. we는 누구 대신 왔냐? 제니 and I. 제니 집은 아니죠. Jenny and I were working on our science project. 그러니까 Mom and I were really worried. Sorry 뒤에 생겼던 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Sorry. For being late. Sorry for being late. I didn't know it was getting so late. Please make sure. 자, 이제 배틀 붙어야죠. 그니까, 뭐 쉽죠? 그니까, be sure로 해볼까요? Be sure. To. Be sure to call us. 그니까, 반드시 전화하렴. Be sure to call us. Don't forget to call us. Remember to call us. Make sure that you call us. 됐습니까? 오케이. Make sure에서 쓸 수 있는 주어는 사실은 you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뭐입니까? 그러니까. 됐습니까? Make sure that you 주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 얘기한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과하고 뭐 이런 것들 당부하고 여기 이 문장 이 마지막 문장 속에는 사과하는 것도 들어있고 사과하는 것과 당부하는 게다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랩업 마무리. 오케이. 예?는 아직 없고요. 요거 밑에까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 뭐가 없어졌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That's okay. 뭔 일 있었니?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그랬더니 my brother was sick, ill. 뭐 ill도 비슷한데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한데 둘 다 뭐 아프다고 할 때 근데 뭐가 다른지 나중에. My brother was ill. My brother was sick.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A를 B에게 데려가다 시제는 그래서 뭐 I took him to the doctor. Take A to B. I took him to the doctor. 오케이. 그는 이제 괜찮니? Is he okay now? Okay 대신 쓸 수 있는 거 Is he alright now? Yes, he is okay now.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for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I'm sorry for being late. 그 다음에 I'm sorry 뒤에 생각만 I'm sorry that I'm late 맞습니까? I'm sorry that 주어 동사 이것도 누가 뭐뭐 이 that은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Because 하고 똑같다 맞습니까? I'm sorry because I'm late I'm sorry that I'm late 대신 생각했습니다 I'm sorry that 주어 동사 I'm sorry for what 맞습니까? doing이 보통 오겠죠 That's okay, that's okay. 신경 쓰지 마. 절대 신경 쓰지 마. Never mind, don't worry, no problem.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그래서, my brother was sick. I took him to the doctor. Is he okay now? Yes, he is. Alright.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고 있죠.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apologize to you for being late. 알죠? 맞습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 I will accept your apology. 됐습니다. 다음, wrap up 2. 보겠습니다. 오케이, 티나야, 소풍에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부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부정 명령문으로 당부를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또 늦지 말을 또 하네요. 그렇죠. 늦지 말입니다. 그래서 티나야, 소풍에 늦지 말라는 뭐겠어요? 티나,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Don't be late for the meeting. 비동사 기동하는 거, 빈칸 되게 서수형 문제 되게 많아요. Don't be late for the picnic. Don't be late for the picnic. 그랬더니 걱정 말아라 Don't worry 나는 거기 갈 거다 I'll be there by 9 I'll be there by 9 자 이까지라는 단어 어떤 것까지죠 어떤 것까지로 쓸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by도 있고 뭐도 있나요 until도 있죠.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둘 다 까지입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나는지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는 왜 until이 아니고 by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챙겼다 이거죠. 그렇죠? 챙길라 그러면 어디 넣어야 돼? 가방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방 싸다라는 동사의 무슨형? 과거형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I packed the camera, one sweater, and some snacks. I packed the camera, one sweater, and some snacks. 그 밖에 무엇이네요? 그 밖에 무엇?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할까? What others do I need? What else do I need? What else do I need? What els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문하고 주문받기 할 때 What else 만난 적 있습니다 Anything else? 이러면서
더 필요한 거 없어요? 할 때 좀 What else do I need? 뭐가 또 필요할까? 그랬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또 당부하고 있죠. 이번엔 배웠던 당부죠. 근데 you bring some water가 보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Make sure that you bring some water. Be sure to bring some water. Be sure to, be sure to bring some water. Make sure that you bring some water. Don't forget to bring some water. Remember to bring some water. 명령문으로 bring some water. 여기 명령문으로 당부하도록 하듯이. Okay, I will bring some water. 오케이. 그래서 부정 명령문으로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Don't be late for the picnic. Don't worry, I'll be there by. 자, 그래서 9시까지 by until 둘다 까지인데 by는 어떤 시각까지 어떤 동작을 뭐 하겠다? 그렇죠. 완료하겠다라는 뜻이고 until은 어떤 시각까지 그 행동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엄마가 9시까지만 TV 보라 그랬어. 그럼 9시 이후에는 더 이상 TV를 보면 안 되니까 바이를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일단 교과서에 있는 표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두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I'm sorry that I'm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I'm sorry that I'm late. 그랬더니 오케이. What happened? 그랬더니 my little brother was sick. 내가 데리고 왔었다. I took whom? Him. Where? To the doctor. I took him to the doctor. Took him to the doctor. 그랬더니 is he okay now? Is he all right now? Yes, he is okay now. 티나 지각하지 마. Don't be late for the picnic. 뭐라고요? Don't be late for the picnic. 그러니까 make sure. 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알아봐야 돼. 이거를 make sure를 써서. 바꿔주지 않아요. Make sure that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picnic. Make sure that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picnic. 네? 이거 안 써놔도 돼요? Make sure는 주어동사 해야 되니까 make sure that 선명하고 make sure that 언제 있을 일이니까 미래니까 you will not 줄여서 won't be late. Make sure that you won't be late for the picnic. Don't be late for the picnic. Make sure that you won't be late for the picnic. 그럼 be sure 추두를 써도 되겠네요. Be sure to late. 꼭뭐 해라. 꼭뭐 해라. 꼭 늦어라. Be sure to be late. 꼭 지각하렴. Be sure to be late. 지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낫을 넣어줘. To do에 낫 넣으면. To do에 낫 넣으면. 이렇게 말하면 To do에 낫 넣으면 not to do. 뭐? To do에 넣으면 뭐? Not to do. 그래서 뭐? Be sure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Be sure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Make sure that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picnic. Be sure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Be sure not to be late. 써줘야 됩니까? 다 써있는데요. Be sure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Make sure that you won't be late for the picnic. Remember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Don't forget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그럼 같은 표현이죠. 당부하는 거죠. Don't be late for the picnic. Make sure that you won't be late for the picnic. Be sure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Don't forget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Remember not to be late for the picnic. Not to be. 아? 저는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Don't be late for the picnic. 밑으로 쳐놓고 바꿔 쓸수 있는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Don't worry, 나는 거기 갈 거다. I'll be there. 9시까지. By 9. 됐습니다. I'll be there by 9. Don't be worried,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아이패드 쓸수 있으니까 아이패드 카메라 또쓸수 있으니까 웜 스웨터 그리고 간식은 한 개가 아닐 거니까 and some snacks 그 밖에 무엇을 what else 내가 필요로 합니까? do I need 그러니까 I packed the camera, warm sweater, and some snacks. 썸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가운데 있으면 백수. What else do I need? 그랬더니 또 그래서 주어 동사 있는 겁니다. You bring some water 있으니까 뭐? Be sure야, make sure야. Make sure that you bring some water. Be sure to bring some water. Don't forget to bring some water. 명령문 bring some water. Okay, I will.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크립트, Before you begin.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제 소개하기였습니다. Let's talk about.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 뭐가 생각나냐? 바꿔 쓸수 있는 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배틀 붙을 때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표현하기. In my opinion, in my view, I think tha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on't you agree? Do you agree? 이런 것들 했습니다. 뭐를 바꿔 쓸수 있는지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잠깐만 하기 전에 준비를 해놓고요. 이쪽에 첫 번째 볼까요? Our club motto is dance from the heart. Dance from the heart. Our club motto is dance from the heart. 이게 전부 다 클럽 모토 무슨 모토 모토가 뭐죠? 모토 표어죠 표어. 그러니까 임명박 모토가 뭐예요? 임명박 모토. 임명박의 모토는 정직하게 살자죠,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저 TV 나와서. 그러니까 MB's motto is live honestly. 그러니까 어찌 살자? 아니스리하게 살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문으로 모토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Read the books. 그다음에 books take you everywhere. 그렇죠. Books take you everywhere. Everywhere도 되고 어떤 뭐뭐라도라면 모두 가능합니까? 무슨 문에서 any는 평소문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anywhere 들어가도 되는데요. Books take you everywhere. Books take you anywhere. 그래서 여기서 또몇 가지네요. Read books. Books take you anywhere. This is our club motto.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하는 클럽인지 각각 얘기해서 다 읽고 나서. 그렇습니까? 세 번째 클럽. Let's live. 뭐라고? Live green. Let's live green. 초록색으로 살자. Let's live green. 초록색 옷만 입는 거죠. 얼굴 초록색을 칠하고. This is our club motto. 뭔가 뭐 하는 클럽인지. 이 클럽 참 좋겠다, 그치? 맨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초록 공원 같은 데 모여서 하지 말겠어요. Let's live green. This is our club motto. 그럼 네 번째 클럽입니다. 가볼까요? Our club motto is one band, one sound. One band, one sound. 오케이. 그래서 our club motto is a dance from the heart. 그러니까 뭐 하는 클럽? 춤추는 클럽이겠죠. 그렇습니까? Read books. Books take you everywhere, anywhere. This is our club motto. 그러니까 뭐 하는 클럽? 독서 클럽이겠죠. 리딩 클럽.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Let's live, 뭐라고요? 친환경적으로 삽시다. Let's live green. 이니까, 뭐 하는 클럽?
그렇죠. 환경보호클럽에게 청소하러 다니기 맨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17번가요? Our club motto is one band, one sound. 그러니까 뭐하는 클럽? 밴드부겠죠. 그러니까 악대부겠죠. 그러니까 일단 본문에 있는 것들 살펴보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춤추다가 뭐였더라? Dance from the heart. 그 다음에 표어가 뭐였더라? Motto. Our club motto is dance from the heart. 그럼 두 번째 클럽. 책들을 읽어라. Read books. Books take you anywhere. This is our club motto. 아, everywhere 했네요. 정상적으로. 오케이. Anywhere도 가능하다는 거고 any가 평소문에 쓰일 때도 얘기해줬습니다. Read books take you everywhere. This is our club motto. 독서 클럽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한 우리 삽시다. Let's live. 어떤 색깔로? Green. This is our Green. This is our club motto. Okay. 그 다음에 our club motto is one band, one sound. Okay. 그래서 뭐를 harmony 있게 연주를 하단 말이죠. Harmony 있게. 그렇죠? Harmony 무엇입니까? 조화죠. 조화. 맞습니까? 오케이. 예대 교과서인데요. 좀 더 어휘가 고급지네요. 겁나 어렵습니다. 겁까지 먹지 마시고요. 대신 짧습니다. 예대 교과서는. 짧고 임팩트 있고, 니네 건 길고 지리하고 좀. 오케이. 그 다음, get ready입니다. 그래서, 보이하고 걸의 대화인데요. 뭔가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게 벌써 냄새가 나죠. 보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We should talk about our class motto. 그러니까 talk about 했으니까 뭐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 소개하기? 주제 소개하기도 이게 바로 그러니까 I think we should talk about let's talk about our club motto. How about talking about our club motto? Shall we talk about our club motto? 지겹죠? 다 알죠? 그 다음에 동의하고 있네요. That's a good idea. 그러니까 그래서 의견 주제 소개하고 동의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사실은 같이 하자고 제안했으니까 That's a good idea. 동의하기. 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다? 뭐 정할 거다? Class motto. 됐습니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됐습니까? Say나 tell 안 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내주는 클럽 모토가 될 거래죠. 그래서 이것은 끝내주는 학급 급훈이 될 거야. This will be a great class motto. 오케이. 의견, 그러니까 동의 묻기죠. 동의하지 않니? Don't you agree? Yes, I agree. 그러니까 yes, I agree. Bon you? With you. Bon your opinion to your opinion. 모르네요. 좀 쓰세요. 그러니까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자 뭐 이명박 가족들 다 모여 가지고 그쵸 이명박이 정직하게 살자 그쵸 뭐라는 거야 이명박 여기 N만 쓴다 이제 MB가 뭐라고 해 정직하게 살자 we will be a great family motto 이랬어 그러면 아들내미한테 don't you agree?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수영이가 yes I agree 응합니다 그니까, 얘기하면서 사이좋게 언제 하면 돼. 각방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yes, I agree. 바꿔 쓸 수 있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난 같은 아이디어를 맡고 있어. I have the same idea.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난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어. I couldn't agree more. 너 그 말 또 해도 돼. You can say it again. You can say it again. 응? 오케이? 아, 수업 시간에 안 익힐 거면 복습해서 익힐 거란 말이지. 아,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니라고 뭐 묻고 있어? 의견 묻고 있고 자신의 뭘 얘기하고 있어? 의견 얘기하고 있죠. 이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넌더 마음에 드니?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무슨 의문문? 그렇죠. 선택 의문문 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난 A가 더 마음에 든다. I like A 뭐보다 better than B. 이렇게 했었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오케이. 그래서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this one is better. 아, then, that 이런 말이 생겼었죠. 이 then 할때 than인 건 아시죠? 이거하고 이제 안 헷갈리죠? 이건 뭐고 뭐라죠? 오케이. 그래서 in my opinion, this one is better.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나는 생각한다. 이건 더 낫다라는 것은 I think that this one is better. 그럼 in my opinion 대신 쓸수 있는 견해. In my view, is going better. 그래서 동의하기가 여기 보이네요. That's a good idea. You can say it again. I agree with you. I have the same idea with you. I can't agree with you more. 됐습니까?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것만 보고 동의 안 한다 아니라고 이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I can't agree with you는 동의하지 않는 거지만, I can't agree with you more는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함정 문제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listen in. 오케이. 그래서 I think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뭐예요? I think that This is a big 뭐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고 leaf겠죠. I think this is a big leaf. 뭔 얘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난 이거 이 산이 높은 산이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is is a high mountain. I think that 생각했죠.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untain? 이라고 물었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mountain? 이라고 물었더니, I think that this mountain is a high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In my opinion 밑에 있으니까, 같은 표현. In my view, this is a tree. In my view, this is a tree. 그 다음에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이건 밧줄이야 This is a rope 이렇게 정리나 바꾸고 왔어 Get ready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at we should 뭐뭐에 대한 대화 We should talk about our class motto I think we should talk about class motto. 의견 말하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That's a good idea. That's good. 그 다음에 this will be죠. This will be a great class motto. 너희는 동의하지 않니? Don't you agree? 그러니까 this will be a great class motto. Don't you agree? 그랬더니 동의하니까 뭐라고 하냐? Yes, I agree. 오케이. 그래서 네 말이 너무 옳은 말이라서 더 이상 동의할래야 동의할 수 없다. Yes, I can't. Yes, I couldn't agree more. 그러니까 I can't agree more. 그러니까 I couldn't agree anymore. 뭐, any more 되고 어쨌든 more가 들어가고. You can say that again. 그러니까 동의하는 표현. 그 다음에 어느 것 하나가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의견 묻고 있죠? Which one do you like better? 그랬더니 In my opinion, this one is better. In my view, this one is better. 오케이. 대충 good idea. 동의하는 표현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넌 그만 또 해도 돼. 맞는 말이 동의하는 또 다른 표현 You can say it again. 그 다음에 나는 너 유에게 동의한다. I agree with you.
다음 나는 갖고 있던 I have the same idea with you. I have the same idea with you. 그 다음에 난더 이상 동의할래야 동의할 수가 없다. I can't agree more. I can't agree more. 이 표현은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I don't agree with you more. I can't agree mo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파트 Listen and speak. 네. Who's going to more class present? Let's talk about it. 뭐 소개하기? 주제 소개하기. It 뭐듯이 원주부터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Who's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Who's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Let's talk about it. 이제 좀 긴 대화가 나왔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이렇게 저 introduce subject 했죠. 주제 소개했더니 거리 뭐래요? 대처 good idea. 그랬더니 여기 would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who would be a good president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유진이가 자 됐습니까? 가볼까요? Eugene would make the best president. 프레지던트가 대통령이란 뜻도 있지만 회장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여부 묻기? 동의 여부 묻기. 그래서 뭐예요? Don't you agree? Are you with me?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어. 동의하지 않죠. 난 잘 모르겠는 걸 I don't know. 유진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러니까 딴 애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I think that 지훈 would work well 또는 뭐 would do a good job to do a good job work well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run fo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Who's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Let's talk about it에 대한 얘기. That's a good idea. 뭐, 주제를 소개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That's a good idea. Who'd be a good president? In my opinion, you need to make. Make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뭔가. The best president. Don't you agree?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 동의하지 않는 표현. I think that 지훈 would work well too. 일단 본문에 있는 표현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Okay, 뭐야?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I think this is a big leap. I think this is a large leap, big leap. 별 차이 없고요. 다음에 I think that this is a high mountain. 다음에 in my opinion, this is a tree. In my view, this is a tree. 그 다음에 in my opinion, this is a rope. 그 다음에 누가 예정이냐? Who is going to 출마하다? Run for the class president. 그 다음에 let's talk about it. 됐습니까? Who is going to run for class president? Let's talk about it. 이 소리를 들어보시고요.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Who will be a good president? 되겠죠. Who will be a good president? That's a good idea. Who will be? 누가 될 것 같니? Who will be? 맞습니까? Who will be a good president? 그랬더니 in my opinion, Eugene will be the best president. 최상급은 뭘 좋아해? Best는 뭘? Best와 같은 최상급은 뭘 좋아해? The best president. 그 다음에 동의하고 묻기 동의하지 않니? Don't you agree? In my opinion, you will be the best president. Don't you agree? 그 다음에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I'm not sure.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at 지훈 이건 2가 쓸 수가 끝도 없지만 넣을 수 계시네. 자, 본문에 어떻게 되냐? 본문에 will do a good job. do a good job 했네요. I think that 지훈 will do a good job. 지훈이가 do a good job 할 것만 같아. 마찬가지로. 요.
예, 재영이 당 떨어졌어? 괜찮아? 아, 시간이 당첨됐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험 기간 코앞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우드는 뭐 하려고 우드죠? Who would be a good president 할 때 우드는 뭐 하는 우드예요? 의무입니까? 예정입니까? 아니면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누가 될 것 같니죠? 그렇습니까? Who would be a good friend? 누가 훌륭한 회장이 될 것 같니?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Who will? 위도 좋고요. Who will be a good president? 또. Who can be a? 또. Could be a good? 또. May? 또. Might? 추측하는 거죠. Who will be a good president? Who can be a? 누가 될 수 있을까? Who could be a good president? 전부 뭐 하는? 추측하는 것들이었습니다. It will rain. It could rain. 다만 추측의 정도는 다르죠. 누가 분명히 될 것 같니는 뭐야? 누가 확실히 될 것 같니? Who?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He can't be a spy. 기억나십니까? 확실한 긍정도 축축 must.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 who will be, who can be, who could be, who may be, who would be, who might be.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make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Eugene would be 또 Eugene would become. 그래서 make가 무슨 뜻도 있다. 되다. 됐습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make에 밑줄 쳐놓고 이 make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걸 보세요. make가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되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시험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됐죠? 그 다음에 don't you agree? I don't know. I think would do a good job. 일을 잘 해내다. do a good job. 그 다음에 don't you agree? Do you agree? Don't you think so? Do you have any different ideas? 같은 것도 있다. 오케이. 얼마 안 남았네요. Focus in.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무엇을 these English texts are hard. 또 difficult. Different는 아니죠. 좀 다른 거죠. Not easy. Hard, difficult. I think 의견 말하기도 있습니다. I think these English texts 이 영어 문자죠. 이 영어로 된 문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In my opinion, these English texts are hard.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말합니다. 뭐래요? I think my new friends are smart.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의견. I think my new English teacher is kind. 그다음에 계속해서 걸의 이름은 뭐? 지우. 됐습니까? 보이의 이름은? 민준. 그래서 민준이가 지우한테 뭐라 그래요? 지우? What do we need in this classroom? 그래서 뭐 소개하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Let's talk about it.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를 아직 영어로는 안 될 거고 한글로 얘기해 주시고 Let's talk about it. 그랬더니 또 주제를 소개했더니 지우가 동의하죠. 뭐라 그래요? Sure. Well, I think we need something on the back wall. Well, I think we need something on the back wall. I think that 뭐 말하기? I think that we need something on the wall. 뭐 말하기? 의견 말하기. In my opinion, we need something on the back wall. 그 다음에 뭐 묻기? 동의하고 묻기죠. 그래서 뭐래요? Don't you agree, 민준? 그렇죠. 그랬더니 동의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뭐래요? Yes? How about hanging some pictures? 뭐 얘기하기? 제안하기. 의견 말한 거죠, 또? 의견 말한 거죠.
How about hanging some pictures? 라고 제안하며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걸 아까 얘기했던 지우가 얘기합니다. 지우의 의견은 뭐? In my opinion, a club would be better. 그러니까 둘의 의견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한개 가져올 수 있다. I can bring one. I can take one. 어디에? To class. 나는 교실에 한개 갖고 올수 있어. 이 원에 대한 얘기. 언지, 던지 그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민준이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뭐라 그래요? Great. Also, how about making a class library? 거기다가 in the corner. 옆 위에 class library를 making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지우가 뭐래요? That's a good idea. 동의했죠? You can say that again. I can't agree more. 그랬더니 또 누가? 민준이가 뭐래요? I'll bring some books tomorrow. 그렇습니까? 자, 대화가 짧은 것 같지만 매우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뭐에 대해서, 우리말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교실 뭐 하기? 그렇죠. 교실 꾸미기에 대해서. 무엇이, what do we need in this class? 교실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실 꾸미기에 대한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교실 꾸미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고요. 자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뭔가가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어디에? 저 back wall. 뒤쪽 벽에 뒤쪽 벽을 좀 솔로해 보인다 겁니다. 그래서 뒤쪽 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쿄 민준 그랬더니 뒤쪽 벽에 대해서 꾸미자는 것에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지금 뒤쪽 벽을 꾸미자는 건 동의를 했어. 그러니까 뭐는 동의하고 뭐는 동의 안 하는지 이것도 좀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누가 뭘 가져올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이가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준이가 뭔가 제안하면 뒤쪽 벽을 꾸미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How about hanging some pictures? 뭐 하는 거? 그림 좀 그리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쪽 벽을 꾸미는데 그림을 좀 걸자 그랬는데 지우가 뭐라고 그래요? In my opinion, a club would be better. 뭐가 낫겠다? 시계가 낫겠다. 좀 까였죠? 그래서 그림 보는 거 까였어. 그다음에 게다가 지가 뭐 하겠대요? I can bring 뭐니 왔다? I can bring a club class. 그렇지만 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우가 교실을 꾸미기 위해서 챙겨온 건 뭐? 와, 시계를 챙겨온 겁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벽을 꾸미는 건 picture the club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민준이가 그 의견에 클락을 걸겠다는 걸 동의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제안을 또 합니다. 뭐 하십니까? Also, how about making a class library? 어디다가? 노트북에다가 그래서 학급 도서관을 만드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까요, 좋대요. 그래서 뭐래요? That's a good idea. 그러니까 그래서 민준이가 뭐라 그래요? I'll bring some books tomorrow. 그래서 민준이가 얘 가지고 또뭐 시계야, 책이야. 그래서 민준이가 챙겨온 건 뭐야? 아, 그렇구나. 내가 민준인데 그게 시계라는 거야. 민준이가 챙겨온 건 그림이야, 시계야, 책이야, 책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을 되게 배배 꼬아놨습니다. 짧은 대화하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승에서 이승 뭐 하기였습니까? 우리말로는 교실 꾸미기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다를 우리가 필요한 것. 어디에? 이 교실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실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것. 뭐? What we need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한다,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what we need. 어디에? In this classroom. 그때 wha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관계 대명사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 let's talk about what we need in this classroom. 그것을 맞죠. 그니까,
그때 왓은 물어봤고 수술했습니다. 전문가인데 이제 The things that we need 맞습니까? 그렇죠? I think that we need something on the back wall. So we need how about hanging? Hanging 아닙니다. How about hanging? I think that a clock is better. I can bring a clock class. 지우와야겠습니다. Right. Okay. How about making class in library the corner? 민준이의 의견이고 민준이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가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